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수원지검이 지금 바짝 열이 나 있습니다. 열이 안 나면 비정상이죠. 자,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거 검찰에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을 갖다가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 지금 예, 이 조작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민주당이 또 그러한 입장문을 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이죠. 수원지검이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거 뭐 뻔한 얘기들이죠. 저 민주당에서 욕하는 거는 뻔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민주당이 거짓말로 지금 이재명이 죄를 갖다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 여론의 역풍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 거 민주당은 정말 이런 정당이 알 리가 없죠. 예, 뭐 이재명이 결사옹기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원지검의 이 반박 내용, 수원지검의 반박 내용은요. 이거 주가 조작이 아니다. 이거는 뭐 국정원 문건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다. 예, 이걸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20개월 집중적으로 심리해서 나온 내용인데 무슨 소리냐? 예. 그리고 김성태하고 이제 이 안부수 공소장을 비교하면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지금 김성태 공소장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제목이, 죄 내용이요. 그리고 안부수, 이 말하자면 공소장에 지금 이재명, 이화영의 이런 김성태의 발언 내용이 제대로 실리지 않은 것은 그때는 김성태가 부인할 때고 아직 오지도 않았을 때다. 진술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 안부수? 그래서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공소장, 나중에 전부 변경 신청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다 인정을 받았다. 무슨 소리냐? 예, 세게 지금 반박에 나섰고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대로 방탄에 아예 성벽을 쌓고 있어요. 성벽. 예. 이게 성벽 제가 열 서너 가지 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제가 아예 그거를 다 메모해가지고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사진까지 찍어도 뒀어요. 그냥 워낙 많아갖고 제가 정말 이거를 다 이름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하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악법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를 오늘 중앙일보가 말이죠. 마치 꼭제 방송에서 정리한 같이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도표로다가 멋있게 기록을 해,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일보에 나와 있는 요 내용, 방탄 내용. 요렇게 빡빡해요. 여기 뭐 벌써 이게 벌써 10개가 되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게 정당이 맞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요 악법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왜? 민주당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미 민주당은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하는 공수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악법 만들어내는 전 세계에서 1등 가는 정당이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님이 정말 형편없다. 저도 요즘 매일같이 흥분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일보 그다음에 중앙일보 이런 데 보도를 보면 저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아예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웰빙 정당으로 놀이를 하고 있는지 예 요거를 적나라하게 취재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준석이가 정말 어이없는 쇼를 하다가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근데 뭐 진짜일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이준석이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지금 네티즌들이 지금 막 완전히 수사되고 있는 거예요. 좀 졸았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졸 수가 있을까? 젊은 사람이. 저도 말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잠안 자고 방송을 많이 하는데 거의 뭐잠안 자고 방송을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아무리 전철을 타도 저렇게 넋놓고 제가 졸지는 않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준석이 85년생이니까. 애잖아요, 애. 나이로만 따지면. 뭐, 애라고 그래서 좀 미안한데. 이거 뭐, 애, 뭐, 홍준표도 뭐, 한동훈한테 애라고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뭐, 그걸 가지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밉상이나 이거죠. 졸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언론 매체마다 인기 랭킹 1등으로 지금 쫙 퍼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밤이 자꾸 이제 깊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또 오늘 또 제가 또 심야 방송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이 제대로 투쟁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대통령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하는 길밖에 없어. 요렇게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지 요거를 말이죠. 이거를 지금 동아일보가 제가 이제 중앙일보도 보도해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보도를 보면은요, 국민의힘 거야 맞설 전략도 투지도 없는 웰빙 귀족당 DNA
더 심해져. 이런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이 이제 신나리 기자가 쓰고 있는 건데요. 예, 보도 내용이 조금 긴데, 요거를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지금 뭐 요즘 이제 뭐 투쟁을 한답시고 로텐도홀에 에어컨 팍팍 나오는데 앉아서 폼 잡고 앉아 있다가 기자들한테 잘못 찍히면 안 되니까 농담하고 앉아 있고 히히닥거리는 거 이거 찍히면 안 돼. 그래서 피켓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다는 거 아니에요? 요거까지 적나라하게 지금 메이저 언론에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엊그제 이제 18개 상임위 중에서 11개를 단독 선출을 짰습니다. 10일 날. 예, 10일 날. 밤인데 그날 로텐더홀에서 이제 이그 지금 시위를 저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날 말이죠. 그날 지금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제 나경원 의원이 그나마 좀 나아요. 나경원 의원이 이거 우리가 날색하면서 투쟁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더니 옆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 그리고 추경호는 그래도 명색이 원내대표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한테 장관으로까지 발탁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아십니까? 뭐 표정을 마칠 때까지 있는 게뭐 그렇게 실익이 있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일부 의원들의 경우는 나경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무슨 느닷없이 밤샘이야? 뜨악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제 어떻게 얘기했느냐? 적어도 이대로 집에 가서는 안 된다. 밤샘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20명씩 조를 짜서 로텐더를 지키든지 다 같이 모여서 행동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벌떼같이 달려갖고 추경호가 딱 앞에 서서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해갖고 무슨 실익이 있다고? 무슨 또 밤새? 이런 뜨악한 얼빠진 반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최약체 여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개원한 후에 겨우 한다는 게 맨날 아이 우리 대통령 거부권 있어? 이 얘기밖에 하는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범여권에서 이러한 무기력한 무능한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야에 맞서 정치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개해야 할 전략도 투지도 없는 웰빙 귀족당 DNA가 더 심해졌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지금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이 민주 어 뭐죠? 이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지금 전투력 없는 국민의힘 해가지고 여기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 투쟁 의지, 그다음에 역량 부족, 요거를 일적 압축해서 전투력도 없는 국민의힘 이런 비판적 기사를 아주 장문의 기사를 썼어요. 자, 그래서 이게 심세론 기자가 썼다고 제가 아침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략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투지 의지도 없다, 투쟁할 의지도 없다. 그다음에는 또그 그야말로 역할도 없다. 겨우 한다는 게 투기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투기가 무슨 놈의 이게 입법 능력이 있느냐? 투기는 입법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일보도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비판하는 기사를 실었고요. 동아일보는 조금 전에 7시경에 이러한 기사를 실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1일부터 말이죠. 사흘 연속 의총을 열고 있는데 매번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을 앞두고서는 딱 칼같이 정오전에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의총 말미에는요, 108명 중에 의총을 딱 지킨 사람은 절반인 5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 관계자들도 말이죠. 이건 뭐당 사무처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민주당이었다면 진작 국회의 광장에 나가서 밤샘 투쟁을 벌였을 텐데 절박함이 없는 귀족당의 한계다. 예.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게 국회 일정 보이콧, 대통령의 거부권 요구, 요거밖에는 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무능한 정당이 됐느냐? 관료 중심의 의원들로 많고, 그 다음에 영남당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남은 공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원로 인사들, 그리고 보수정당에 못 맡은 정치인들, 이러한 인식을 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호 지금 이제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또 다른 여권 인사도 예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 생산적인 투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자유우파 우리 국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국민님에 대해서 비판이 많다. 이거 국민이 그런데 아무리 이런 얘기해봐야 전혀 못 느끼는 정당. 예. 이거 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 자,
이게 이준석이 사진이에요. 이게 지하철 타고 가는 사진인데, 어느 지하철, 어디 행으로 가는 건지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요렇게 이렇게 지금 이거 자고 있는데, 이거 진짜 자고 있는 거냐? 쇼하는 거 아니냐? 옆에 앉은 이거 민폐 끼치는 거죠. 졸더라도 반듯한 자세로 차라리 졸아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런데 자기는 의전이나 수행 이런 거안 하겠다.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데,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일반 시민들, 전철 승객들한테 불편함을 안 끼치는 게 중요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이준석이 머리 수준 갖고는 판단할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준석 지지세가 강한 FM 코리아 이런을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금 쫙 뒤엎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 복장을 보면 말이죠. 요 복장을 보면은 최근에 이제 바로 이제 어제죠. 그이 박정은 대령 공판전 기자회견에 참석했을 때하고 옷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은요. 지금 이준석 지하철 떡실신, 이준석 근황, 요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에 쫙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양한 반응. 그래서 일부는요. 이건 보여주기식 쇼다. 서민의 일상을 본인 인지도를 위한 쇼에 이용하지 말아라. 비판적 반응도 있고요. 다른 국회의원들은 척이라도 해라. 쇼일지라도 적어도 저 시간에는 서민의 삶을 몸으로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연출이라도 인간적이다. 이런 또 이 좋은 또 댓글도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가 말이죠. 22대 국회 들어오면서 자기는 지금 보좌진 대부분은 90년대생으로만 채우고 있고 전담 기자 역할을 할 사람, 그리고 수행 비서관 안 두겠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9명 보좌관 비서관을 채용했는데, 4급 보좌관 2명은 70년대생이지만은요, 5급 이하 비서진 7명은 모두 90년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책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을 이 보좌관을 뽑았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거 일을 똑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이런 그 지하철 승객들, 여기에 불편을 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수원지검이 지금 검찰들도 판사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뭐, 검찰도 뭐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는 지금 어딘가로 잠적해 있어요. 지금 잠이 안 오겠죠. 밥맛 떨어졌겠죠. 아마 이거 몸살 나가지고 또 어디, 느닷없이 어디 뭐, 저희 어린이 공원 옆에 있는 옛날에 무슨 뭐 병원, 거기에 또 몰래 숨어갖고 닝겔 맞을지 모르겠죠. 자, 그래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회견을 가졌어요. 수원지법의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북 송금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인데 왜이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왜 송금 사건을 몰았냐? 요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검찰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판사보다는 검찰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반응문을 낸 겁니다. 반박을. 그러면서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하고 아태의, 조선 아태의 간에 있었던 대북 사업에 이재명을 얼금했다. 그리고 그 사건 조작의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김성태한테, 김성태를 회유해서 김성태 주장만 갖다 늘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판사 탄핵을 비롯한 재판부와 검사를 향해서 지금 방탄막을 치고 있어요. 요거는 수원지검 입장문을 내놓은 다음에 제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핵심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 그리고 왜곡, 이거를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1심 재판과 1년 8개월에 거쳐서 진행한 심리 과정, 그리고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 내용, 그리고 검찰의 객관적 증거, 그리고 사건 관계들의 판결문 모두 도외시하고 왜곡한 것이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화영이가 그동안에 주장해온 내용들, 예를 들어서 쌍방울 주가 조작, 그리고 쌍방울의 대북 사업 계약금 주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쌍방울이 형이라 이거예요. 경기도하고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재명하고도 관계없어. 요 주장, 이화영이 주장. 그리고 유리원실 지원 사업, 이런 주장을 이화영이가 재판에서 계속 주장해 왔지만,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해서 배척하면서
그 이유까지 상세히 설시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뭐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느냐? 김성태의 공소장 그리고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로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폰 비용과 도지사 방부피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김성태 공소장 한번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문에는 마치 김성태가 이화영 경기도와는 무관하게 쌍방울 그룹만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댄 것처럼 민주당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이렇게 돈을 준 거, 이번 판결문에도 그렇잖아요. 동기를 봐라, 동기. 지금 2018년도 9월 달에 북한에 특별수행으로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놀래가지고,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을 앞세워가지고 대북사업한 거 아니냐. 대북사업 시작한 동기도 이 이재명이를 우한 것이다. 이재명의 대북사업을 위해서 김성태를 활용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 요지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김성태 공소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화영하고 안부수를 통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런 이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나 수혜주로 그런 수혜주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 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해서 북측 인사에게 전달했다. 이게 또 김성태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익도 얻고, 그리고 갖고 이제 주가 상승 이익도 얻고, 예. 그래갖고 이제 대북 사업을 독점적으로 이 경기도하고도 또 인정을 받고, 이런 다목적 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2022년도 11월에 기소됐던 안부수 공소장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안부수 공소장에는요, 맨 처음에 공소장에는요, 스마트폰 비용 대납 경위, 이런 경기도와의 관련성이 실제로 기대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왜안 했었느냐? 근데 이거를 갖다가 검찰이 조작했다.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 입장은 뭐냐? 그때는 2022년도 11월만 하더라도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었잖아요. 2023년도 1월에 체포됐으니까. 전이니까 대북송금 경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죠. 나중에 김성태 조사,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서 이 대납한 것이 다 확인이 됐고, 그래서 안부수 항소심 재판에서 이화영과 경기도에 대북송금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재판부도 허가를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소장 변경했으니까요. 아니, 그리고 김성태가 없는데 어떻게 대납 비용을 갖다가 다 밝혔겠어요? 검찰 주장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충실한 심리 절차를 거쳐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서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 이거 좀이 변호사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에서 강력하게 법률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요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박찬대도 이미 말이죠. 피의자 진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나왔고, 이게 이제 수판 의혹이잖아요.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라는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고, 이거는 국정원 문건을 왜곡 해석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묵살이 됐다. 그래서 진술과 증거를 조작해 기소한다면 검찰은 범죄 집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 선전포고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박찬대도.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지금 검찰이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민주당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방탄을 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아주 정리를 중앙일보가 아주 잘했어요. 대북송금 특검법 15명이 발의됐습니다. 3일 날. 자, 이거는 뭐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테고. 그다음에 수사기관 무고죄. 야, 이거 뭐 이름도 잘도 붙여요. 요거는 7일 날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말이죠. 증거를 위조하거나 혐의자 진술을 얻기 위해서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무고죄로 이거는 규정해서 무고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소추, 송치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서 처벌한다. 자, 이건 김용민, 이 악법 제조기들. 그 다음에 대장동 변호사인 김동화가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을 만들어요. 형사소법. 그래서 검찰의 검사실 소환 조사 대신에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상 녹화도 의무한다. 이런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그 다음에 이건태. 이거는 표적수사 금지법이에요. 자, 이거 이제 이 김동완은 정진상 변호인이죠. 자, 이 표적수사 금지법은요, 형소법 개정 아닌데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금지해요. 그래서 판사는요, 표적수사가 상당한 의심이 들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장도 민주당 마음대로 이 기각하도록 하는 요 꼼수를 벌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 이거는 양문화. 이것도 대장동 변호사. 이것도 말이죠. 피의 사실 아예 지금 이제 시행령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피의 사실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예외적인 공개 요건과 범위를 법으로 두둬 고치겠다는 겁니다. 예, 포표 금지법. 그다음에 특별검사 임명법. 이거는요, 상설 특검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임명법을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추천은. 자, 그래서 특검 후보 추천의 구성 시한도 명시하고 추천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장 직권으로 추천 위원을 위촉한다. 자, 그리고요, 또 이거 믿을 것도 없이 많아요. 법 왜곡죄. 너무나 잘 아시죠? 판검사가 법을 왜곡할 경우는 법 왜곡죄로 처벌한다. 그다음에 판검사 소추. 탄핵 소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판사 서출제. 이거 박찬대가 언급한 거예요. 10일날. 자, 미국이었다면 해당 판사 유임실패할 것이다. 이런 취지를 보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판사도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선출하라는 거예요. 이게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잖아요.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지금 제가 이게 이 메모한 걸 보면요. 한네 가지가 여기에 더 있어요. 자, 이거는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아주 촘촘한 그물만 방탄을 지금 찌우고 만들고 있다. 자, 요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왜곡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탄핵, 그 다음에 조작, 뭐, 온갖 악법을 다 쏟아내가지고 판검사들의 정상적인 수사와, 그리고 판결을 막겠다는 이런 민주당. 이거는 상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지만요, 누가 쇼라도 민주당을 해산 신청을 하 이거예요, 헌재에. 그래서 망신을 좀 주자 이겁니다. 패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단체는 부담이 작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계속 되는 저의 심야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